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드 문제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당 스탠스가 하나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안철수 대표의 인터뷰가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지금 제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개그맨 김제동 씨가 성주를 방문해서 사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저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가 사드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그 지금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배치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드를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좀 이렇게 전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예전에요. 저 김제동 씨가 저렇게 성주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군을 이제 비판해서 저 장면. 김제동 씨 유튜브 저렇게 추천한 저 장면을 대통령이 꼭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나 당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카메라 앞에서 사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중국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가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입장을 바꾸신 건 아니다 이런 지금 현재는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 겁니다. 저 얘기는 사드가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된다. 사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당론이고요. 그리고 국회로 가줘서 비준을 받으라 이랬던 것이 국민의당인데 좀 달라진 거죠. 좀 변했죠. 좀 변했고, 이제 역사를 좀 의식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서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이제 청문회에서 물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나머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군부 정부라고 하는 박정희 정부가 한 5.19에 대해서는 쿠데타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과거에 IMF 갔을 때 강경식 부총리를 법정에 세운 적이 있는 것 정도는 외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도 불량품이면 따지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잘못한 건 국민들이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 우리 전쟁도 당했고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꾸 이제 이런 욕구가 올라오니까 처음에 반대하던 당들도 좀 돌아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의식이 올라가니까 조금 판단 바꾸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거든요. 성주까지 직접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미국이 사드를 지렛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사드 하긴 하면서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국회 비준한 동의안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변경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당론이라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론 변경이 없더라도 의총에서 한번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이 태도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해설이 필요 없이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해설을 누군가가 해줘야지만이 그 진위를 알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기 아까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안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렛대로 삼아야 하니까 일단 추진은 해야 지렛대가 있는 거지 추진도 안 하면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명징한 건데 그 얘기 하기 싫으니까 계속 말을 돌리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기하게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자, 바뀌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먼 길을 돌아와서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반대를 하면 할수록 불리한 입장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무슨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정치학을 하다 보면 국제정치학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의 진실이 뭔가 하면은 61년도에 미국 CIA가 쿠바를 어떻게 민주화 시켜본다고 쿠바를 탈출한 사람들을 모아서 피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건 구스 셰퍼드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잡히죠. 실패한 그 이듬해에 미국 정찰기가 쿠바가 어떤가 정찰을 했는데 뭔가 짓고 있는 걸 판단 발견합니다. 사진 한 장입니다. 그게 이제 미사일 기지라는 판단이 드니까 불과 8일 만에 케네디 대통령이 TV 특별 성명 앞에 나와서 전 국민한테 발표를 합니다. 이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면은 3차 대전을 하겠다. 그리고 당장 지금부터 소련에 오는 배를 해상 봉쇄하겠다고 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뭔가 하면 북한, 아직 소련에서 배가 미사일 싣고 오기 전이거든요.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 실험을 다섯 번 했습니다. 네. 이번에 다섯 번째는 10킬로톤이라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100킬로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10킬로톤이면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면은 지금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저처럼 나오셔가지고 네. 국민 여러분 이건 일점 불사의 상황입니다. 저는 국가를 지킬 테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방공호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럴 때라고 보고요. 네. 지금 국가안보실과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책을 만들기 위한 완전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9.11 테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블루리본 리포트 냈듯이 완전히 싹 바꿔서 가야 되는데 지금 4차나 5차나 3차 이전에 2차, 1차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엄중하다고 알면서 액션을 이렇게 취하니까 야당도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서서히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데 특별한 모도 없이 우리가 지금 사드 지렛대에서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저것도 위스풀 생각이고요.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쌀 지원하면 북한이 대화 나온다? 위스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하여간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의 그 태도와 입장이 변한 것은요. 네. 9월 9일 날 그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 핵실험 한 달 전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 경북 성주에서 워낙 이 반대 여론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네. 여론 그 반대 여론에 힘입어서 사드 배치 당론을 채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그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 여론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네. 이런 변화된 국민 여론을 이 국민의당이 수렴하면서 이 태도와 입장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추가한다면 네. 국민의당이 저렇게 아주 느닷없이 저렇게 설명도 없이 네. 태도를 바꾸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이번에 박지원 대표 본인이 네. 직접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가서 미국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미국 내 분위기와 그리고 이 사드 문제의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번에 알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양심상. 네. 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당이 계속 당론을 바꾸지 않으면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네. 국민 여론이 이미 60% 상당히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국민의당이 수권 능력이 있다고 그러냐. 네.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는 안보 문제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그럼 사드만큼 좋은 것이 수권 능력을 있다고 보여주는데 유리한 소재가 없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받기보다는 네. 아 수권 능력이 있구나. 제대로 네. 안보를 보는구나. 이런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데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갔다 와가지고 네. 미국 가보니까 한국의 핵무장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습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더라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럼 거꾸로 미국에서 아마 사드 배치를 안 하는 야당에 네. 대해서는 더더욱 우습게 아는 그런 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상호 대표 얘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뒷부분에 그러면 야당도 네. 거기 야당, 두 야당이 갔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당신들은 왜 반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납득시킬 만큼 설명할 네.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일단은 이제 뭐 큰 틀의 반대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추진한 그 방법, 그 과정이 문제였다는 거였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에 차이는 없다고 해서 사실 한 반발 이상 물러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론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같은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가 안보라는 것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철학에 맞춰서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거는 국가 안보는요. 민주국가에서는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네. 이 평등한 주권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대통령을 뽑아주는 건 그래서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근데 네. 국가라는 체제는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까지 하이어라키, 수직적인 계급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평등도 있지만 이 수직적인 계급이 있고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더 강한 계급이 있거든요. 네. 이런 체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서 국가를 봐야지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요. 국가를 네. 운영하는데 큰 잘못이 오게 되고 만약 그렇게 보시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는 당론에서 좀 물러나는 기류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면 더 분명해지겠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의총을 다시 한번 열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요. 사드를 과연 성주군 내 어디로 옮길까? 제3의 위치 관련해서 논란이 쭉 있었고 검토가 되어 왔는데 구장차장 내일 발표가 진짜 납니까?
네, 지금 예고는 내일 그 새로운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예고가 돼 있고요. 네. 아마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 네. 그 성주에 있는 이 롯데 골프장 부지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성산포대라고 하는 곳 거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조금 위쪽에 있는 김천 바로 밑에 있는 이 롯데 골프장 쪽으로 갈 것 유력하다는 건데 거의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 같군요. 계속 저희가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성주는 이제 괜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김천이 좀 반발이 있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미군이 갖고 있는 이 성산포대가 최적이라고 처음에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롯데가 더 나은 것 같다. 군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산포대는 그 10만 평, 이게 33만 제곱미터 크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크기는 넓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평지는 축구장 크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네. 전체를 다 배치할 수 없고 일부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군 당국에 좀 양해를 구했었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이제 새로운 그 후보지를 결정하게 됐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성산포대가 어느 점이 좀 부족했다 이것을 지금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요. 자, 지금 설명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여기에는 발사기가 성주포대는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근데 네. 집어넣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 골프장 가게 되면 여섯 개를 다 넣을 수 있다.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think the unthinkable. 네. 늘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자기네 자산 중에서만 이걸 배치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공군이 운영, 공군 쪽이니까 공군 포대 중에서만 찾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했고, 물론 이거 도입하려고 할 때는 5차 핵실험 전이긴 하지만, 네. 다급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왜 군 이외의 지원 생각도 못 하냐 이겁니다. 우리 군이. 늘 네. 사고폭이 그거밖에 안 되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해군 기지에 가면요. 네. 공군 기지에 가면 골프장 많습니다. 네. 계룡대에도 골프장 넓은 거 있습니다. 네. 그거 왜 만든 줄 아세요? 군인들 놀라고? 평소에는 놀라고 한 거 맞습니다. 전투 체육이라고 말하죠. 네. 유사시가 되면은 막 미국에서 오거나 극격해 올 물자들을 놓기 위한 자리예요. 아 야적장, 야적장입니다. 유사시 야적장 네. 목적으로 골프장 네, 만들었다. 진해 기지가도 엄청난 거 있고 평택가도 있고 공군 기지마다 다 있어요. 육군 기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급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저는 여기보다는 차라리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 계룡대 골프장이 훨씬 나을 거예요. 네. 이게 군인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공간은 그대로 두고 뭐만 찾으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롯데 골프장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이것저것보다. 이 생각을 왜 못하냐 이거죠, 우리 군인들은. 왜 진작에 못했느냐. 네. 이거는요, 네. 지금 뭐 배치하는 문제와 별도로 지금 이 시국을 보는 엄중함에 있어서도 우리 군인이 쉽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네. 우리 군수뇌부 대풍불가리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국민도 깜빡 속아서 이 정도 위기가 아니구나 하다가 나중에 당황하실 거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일단 안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입니다만 우리 이제 이미 지역 정치, 지역 주민의 이 사전적, 사후적 설명이란 그 절차에 대한 중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천과 성주 이 지역의 그 군민들의 반대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좀 최근에 있었던 것은요. 저희가 좀 저 본질하고 좀 다룬 것 같습니다만 소개를 드릴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삭발 시위 계속되고 있겠습니다. 성주 군수가 그동안에는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했군요. 자, 이동영 차장, 이거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김한곤 성주 군수가 7일 간담회를 주민들과 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을 향해서 완전히 안보 불감증이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거죠. 네. 북한은 미쳐도 날뛰는데 이북편을 든다. 특히 여자들을 정신이 나갔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전부 술집, 다방,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여성 비하라고 충분히 인식될 만한 그런 네. 발언들까지 곁들여서 여성단체 중심으로 해서 성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제 김한곤 성주군수는 경찰서장 출신이고 초반에는 반대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두 달 전에 김한곤 성주군수의 모습과 지금 이 말할 때 성주군수가 같은 분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아까 저기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네.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분도 확 돌아주셨단 말이에요. 네. 고맙기는 하죠. 고맙기는 한데. 또 이런 구설수에 오르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 면담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영순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 대표인데요. 실제로 오늘 김한곤 성주군수를 만난 다음에 저희와
전화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 군수가 수준나지 않았던 여성 비하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항의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여성단체 대표들이 딸 같아서 친해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친한 여자니까 자기가 좀 편하게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에 막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사과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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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이상 뭐 앞부분 앞 배 있는 그 군수가 하신 말씀은 네. 여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사과를 네. 하는 게 옳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왜 싸움하다 보면은 처음 말싸움하다가 나중에 왜 반말해 하고 싸움 네. 본질이 바뀌죠. 네. 이것 때문에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과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포대 배치하는 건 가는 쪽으로 가게 네.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이 이제 생각이 좀 선회한 것 같고요. 이제 올 정기국회를 거치는 과정에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김천 주민들 반발하시고 또 김제동 씨 같은 유명 인사들이 현재 가서 계속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내왔잖아요.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모아갈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말까지 계속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소식을 통해 사드와 북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리고 이정은 편집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